내 목소리만 안 들려? 안 들려? 아니 들려요. 들리는데? 들려요. 들리는데 작게 들려요. 네, 작게. 그냥 있잖아요. 왜 아, 옛날에 우리 그럼, 노래 부르는 가수 보면 입술을 여기 마이크에다 꼭 대고 있었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입술을 붙이고 얘기하란 말이야? 그렇지. 잘 들리지. 잘 근데 루즈가 못 들을 텐데? 아 괜찮아. 그래서 아, 커버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너무 촉촉하잖아. 너무 촉촉하잖아. 곧 축축해질 거예요. 어,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약간 할머니처럼 들리죠? 아니, 목소리 엄청 신경 쓰시네요. 아니 제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는데다가 그렇죠. 하루 종일 말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많이 하려니까 최근 들어서 강연하고 그럴 때마다 어, 이런 목소리로 어디 나가야 되나? 어. 그런 생각. 목소리 괜찮구만.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도 남을까 봐. 어떡해. 아니 이미 인터뷰도 많이 떴더만 뭐 동영상도 있는데 그 목소리나 이 목소리는 별 차이 없는데? 제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좀 세련되게. 왜냐면 제가 할머니한테 말을 배우다 보니까 강원도 사투리를 가끔 해요. 그게 어떤 친근함의 표현인데 사람들이 좀 저를 생각할 때 깬다. 너무 분위기랑 다르고 작품이랑 어머.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차갑게 도시 서울 말을 하게 되면 또 너무 정 없는 것 같게 느껴져서 프랑스어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게, 그러게. 제가 봉슈? 그렇지. 강원도만 하다가 프랑스 말 하다가 막 이제 불어랑은 되게 잘 어울리죠 목소리가. 네. 오 그렇다. 이다 도시. 이다. 어, 프랑스 사람들이 제 발음이 되게 맞죠?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말이다 그랬더니 어 서울 말 발음 좋다고. 그런 걸로 뭐 그래 그렇다 치자. 뭐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들어가는 그런 책들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성인 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동화에 그림을 붙이고 싶어 했을까? 성인 일러스트레이션이 없잖아요. 왜 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죠. 아니, 성인 일러스트레이션 원고가 안 들어오잖아. 성인 일러스트레이션 표지만 들어오잖아요. 아니 안에 사팔 있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뭐 있긴 있는데 네, 안 맞았던 거지 뭐. 뭐 장르상 아니 일이 안 들어. 그게 아예 어린이 부분이랑 성인 부분이랑 따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린이만 게. 사실 거의 받아봤던 거잖아요. 그쵸? 그죠. 성인은 표지나 좀 추리 소설. 정말 난 사실 성인 쪽에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이 없어요. 표지밖에 없어. 일은 많은데 이런 그림 일이 많지 않은 거지. 샤랄라한 그림, 네, 팬시적인 그럼. 그림들. 왜 동화의 일기물에 사파가 들어가듯이 왜 그런 거 뭐지 자기 개발서라든지 뭐 아~ 이런 류의 책들에는 진짜 사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류의 그림을 소구하진 않지.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상업적이진 않다.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그림은 동화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그 어디도 많은 시장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타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스릴러, 환타지 뭐 이런 류가 시장이 엄청 작으니까. 그러니까 막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이런 걸 내가 그렸어야 했는데. 그게 딱인데. 정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환타지가 되게 약해요. 해리포터에 그림이 들어가요? 그 사파가 들어가잖아. 그럼요. 그러잖아요. 아, 진짜 들어있어. 안 읽어봐서. 어머. 아니, 무슨 야망이 크다며. 야망만 커. 네, 야망만 커. 조사를 안 하네. 어, 욕심만 커. 장난 아니야. 처음 봤대잖아 요번에. 요번에 처음 봤대잖아. 아니 도대체 정말 자아에게 몰두된 인생을 사시는군요. 아,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네. 그림책 작가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봐. 그러니까 공부 모임 하면은 와서 그 주제 도서 하나 뜨니까 보긴 하는데 스스로 막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나는 의문인 게 책을 만들고 싶은 작가가 되고 싶다면서 책을 안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 아니 왜 그런지. 아니 그거에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다른 거 어떤 거? 영화? 거? 음식. 음식. 뭐. 맞아요. 뭐. 근데 이 팟캐스트 나 좀 들으면서 되게 부서가 없는 팟캐스트군요. 응, 원래 그러려면 돼. 정말? 어느 부분 제목도 이렇게 딱 하고 여긴 그다음에 딱 이 부분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마구 그냥 네. 퍼지고 앉아가지고 수다. 그거를 내가 편집하는 거야. 아니 뭐 파트별로 좀 나눠서 뭐 어떤 부분 얘기하고 그런 것도 없고 없어요. 없어요. 그럼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진짜 수다예요. 좀 지루해지지 않을까요? 듣는 사람은? 그 이거를 이제 한 시간 정도로 자르니까 편집을 굉장히 잘해야겠네. 한 시간 정도는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수문검님과 다람쥐님은 왜 말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원래 없어. 다 원래... 공격하고 있어. 계속 우리를 자꾸 걸고 넘어가려고. 아니야. 아니 막 공격해. 제 책을 막. 저는 이제 와서 다 끝나가는데 뭘 공격하려고. 막 이거 너무 진짜 아니라고 본다. 막 이런 거 막 얘기. 아니라고 본다. 이거 호텔 파라다이스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죠? 영화도 있던데? 호텔 파라다이스. 아 진짜 그래요? 되게 촌스럽잖아요. 네, 영화도 있어. 옛날 근데 영화. 이 되게 제목이 촌스럽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촌스러워라고. 아 촌스러워라고? 이런 빈티지야. 빈티지.